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렇게 민간인들의 희생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와 주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두 명이 숨지자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반유대주의냐 아니면 친이스라엘이냐 또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규탄이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지이냐 이렇게 양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지요. 그야말로 마치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듯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당연히 친이스라엘, 친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고요. 그 대신에 반이스라엘, 반유대인, 친팔레스타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랍계 무슬림들과 힘을 합쳐서 여기저기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집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열리는 장소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마스의 이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부분들을 소리쳐 외치면서 뭘 좀 알고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규탄을 외치냐 이렇게 아주 혼을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광화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가서 혼자서 1인 시위를 벌이고도 계시죠. 바로 전건국 목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전건국 목사님과 함께 친이스라엘 1인 시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도대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은 그 전건국 목사님께서 직접 그들과 대화를 해본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그 매주 그 토요일마다 예.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러신다는데 사실은 이거를 하기 이전에 수원역에서 먼저 하셨다면서요? 예, 10월 7일 그 하마스의 그 무자비한 그 테러 공격 이후에 이제 그 소식들을 제가 접하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마스 같은 이런 반인륜 테러 집단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세력들이
매주 토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막 모여서 소리 지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어떤 한 단체가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 예,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가 국내에 있는 이 무슬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매주 저렇게 한다는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아 이건 내가 나가야겠다 어떻게 하라도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 한 명이라도 보여야겠다 그래 마음 먹고 수원역에서 모인다길래 퇴근하고 바로 거기로 달려갔죠. 네. 이게 처음에 수원역으로 달려가실 때는 수원역까지, 네. 아무것도 안 들고 그 피켓 하나 만들어서 갔습니다. 뭐라고 적혔습니까? 피켓에 하마스의 그 잔인한 만행 사진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하마스는 ISIS다. 하마스는 유대인 말살과 이스라엘 파괴뿐만 아니고 온 세계를 이슬람 칼리파 제국으로 만든 글로벌 지하드 운동이다. 대한민국도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이제 나갔죠. 그렇게 이제 적힌 피켓을 들고 예. 수원역으로 갔더니 거기엔 그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몇 명이나 모여있던가요? 그때 아마 한 10명에서 15명 모여가지고 많지는 않았네요. 예. 소수로 모여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정보지 막 나눠주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된 역사를 바탕으로 막 이스라엘을 비난하게 만드는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나눠주던 전단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우리의 땅이었고 우리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뺏었고 점령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뭐 팔레스타인을 인종 학살을 하고 있다. 이제 뭐 다 그런 내용들이죠. 무슬림들이었죠? 무슬림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가 같이 그걸 지지하면서 사역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막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제가 공부했던 그런 역사적 바탕으로 너희들 전부 거짓으로 지금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반인륜 테러 집단을 지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좀 충돌이 살짝 있었지만 충돌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집회에 우리는 신고를 했는데 너는 신고도 안 하고 지금 목사님한테 신고 안 하고 예, 너는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가까운 데 와서 이러고 있다. 막 이러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살짝 뒤로 쪽 갔죠. 그때 그때만 해도 저는 1인 시위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정보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나간 건데.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안쪽으로 가서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한가운데 서가지고 마치 꼭 거리의 전도자처럼 피켓을 한 손에 들고. 제가 이제 막 소리를 질렀죠. 거짓말에 성동되지 마시라.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전쟁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하여 지금 싸워주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최종 목표는 유대인 말살, 이스라엘 파괴를 넘어서 모든 세속 정부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샤리아법을 추구하는 칼리파 제국을 만드는 게 이 저들의 목표다.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마스는 네. 그렇게 그 이 칼리파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예. 목사님은 그거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네라고 이렇게 알게 되신 겁니까? 사실상 그 글로벌 지하드 전략은 저도 수원역 갔다 온 이후에 계속 이렇게 SNS라든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테러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그 글로벌 지하드 전략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네. 모든 비무슬림계는 인피델, 배신자로 취급하고 targets of assassination, 암살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 모든 세속 정부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법을 따르는 칼리파 제국으로 건설한다. 이게 글로벌 전략으로 아예 딱 공개까지 다 해놨습니다. 저는 거기 완전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를 첫 페이지를 제가 딱 프린트해가지고 배너를 만들어서 그것도 가끔 이제 들고 나가서 했죠. 시위를 했죠. 예. 그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시위할 때 네네. 그 목사님의 주장과 그런 피켓을 본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동의도 하고 진작에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광화문에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할 때 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인상을 지으면서 가더라고요. Stop lying,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네, 저한테. 하마스는 ISIS다 이렇게 외쳤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하던 외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면은 그 무슬림계 무슬림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백인들인데 아마 유럽에서 왔는지. 한국 사람들은 하마스라 그러면은 일단은 거부감이 있고, 이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뉴스를 봐도 예전과 다르게 댓글을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불쾌해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게 아마 이제 무슬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받고, 일단은 그럼 너희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직접 자백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시민들 심지어는 청소년까지 강간하고 참수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자백까지 했는데 테러리스트들보다 너희들이 더 정확하냐, 왜 거짓말한다 그러냐, 하마스 텔레그램 자기들이 다 올렸다, 그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그 친구 왓츠앱 그룹에 다 올렸다, 이런 만행을 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냐, 뭔지 이렇게 제가 또 따지게 됐죠. 예. 광화문에 있는 그 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가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죠. 그냥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한국 이제 이 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뭐 수원역, 인천역, 부산역, 그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이런 강당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에 대한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쯤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행진하는 이런 이제 정보를 계속 공유한 거를 제가 이제 은밀하게 팔로우를 했죠. 하면서 그 정보를 얻고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나가가지고 이제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예. 목사님도 그 팔레스타인 네. 지지 집회 예예. 거기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이제 맞불 시위를 하신 맞습니다. 거네. 맞습니다. 예, 이런 맞불 시위를 했죠. 근데 이제 가서 보셨으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역이나 네네. 또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지 강연 네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만큼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호응을 하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그 대학교에서 세미나 하는 거는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어떤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사진들을 이제 올리거든요. 자기 SNS에. 근데 사진들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그냥 그 소속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몰려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근데 막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한다고 뭐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 천 명까지는 안 됩니다. 보니까 뭐 많아봤자 150명. 아. 예,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3분의 2는 다 무슬림 아이들이고. 그 무슬림들은 어떻게 돈 받고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전 세계 그 글로벌 지하드리스트들 보면은 카타르에 돈을 먹고 무슬림 브라더후드라고 전 세계 뭐 대학교에 엄청난 자금을 넣으면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옹호하게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도 그런 돈이 뿌려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매주 여기저기서 저렇게 사람 동원해가지고 뿌리고 행진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네. 가서 또 이렇게 맞불 시위를 하면은 네네. 뭐 물리적인 충동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부단하게 붙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 있었어요. 예. 일단은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을 저 유대인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참수하고 팔다리 자르고 심지어는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 죽이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유아를 오븐에 집어넣어서 구워 죽이고 자기가 이걸 촬영해가지고 텔레그램에 올리고 이거는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저는 뭐 목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자유 평화를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 한국 아저씨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피켓 들고 이제 그
진입했더니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떼놓더라고요. 청계천역 건너편에서 하시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편에서 제가 또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 번은 이 무슬림 애들 덩치 있는 애들이 둘이 오더라고요. 그 제 양옆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막 깃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놀리듯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막 또 얘들 좀 욕을 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새끼야. 새끼. 누가? 제가 이제 새끼야. 이제 와악 소리 질렀더니 무슬림 애가 새끼요? 그걸 알아들었군요. 그걸 알아봐요. 그래 새끼야 이러면서 어디서 역사를 왜곡하고 반인륜 범죄 테러 집단을 지지하자고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너희같이 이런 죽음과 폭력 거짓 선동한 자들은 우리는 증오한다. 집에 가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죠. 일단 이 친구들은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를 못하게끔 분위기를 딱 잡는 게 아마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는 거죠. 레스토랑을 뭐 급습한다든지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근데 아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길을 좀 꺾어야겠다. 그래서 비록 나는 한 명이지만 정말 너희와 나는 충돌한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규탄을 했죠. 요구를 하는 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국 사람이 선하고 순하고 워낙 평화를 사는 걸 알거든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한 번은 또 거기 그 한국 그 리더들 두 명이랑 저랑 이제 다리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제 막 소리를 지니까 좀 조용히 하라 그러더라고요. 뭐 네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네가 조용히 하라 그러지. 막 이제 소리를 질렀고. 그런데 또 제가 그때 이제 그 목캔디를 먹고 있었거든요. 목캔디를 먹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 빨리 아다가다다 깨물어 먹었어요. 삼켰는데 목캔디 이게 건더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았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목캔디가 막 튀어나가가지고 이 아저씨 얼굴에 다다다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막 덜면서 제가 아저씨 이 얼굴 막 떼주면서 하여튼 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줄 때 그거를 어떻게 부인하고 반박을 못하죠. 그냥 화만 내죠. 아 반발을 못하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에는 팔레스타인의 땅이었다든지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다든지 자체가 없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같이 살고 있었고 하도 아랍인들이 테러를 일으키니까 유엔에서 유대인들 너희들 나라 세워라. 아랍인들 너희 나라 세워라. 유대인은 예스 해가지고 이스라엘 건국했고 아랍인들은 노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역혔지 않느냐. 무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뭐 점령한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하지 마라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별로 할 얘기 없이 그냥 화만 내고 돌아갔다. 목사님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알고 네네. 그걸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네네. 상대방은 오히려 그런 역사를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늘 반박을 못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역사를 막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만들어냈고 뭐 아랍인들이 그 당시 뭐 훨씬 많았다. 유대인들은 뭐 몇 안 됐다. 또 그런 식으로 반박하면 1920년대 30년대 유대인들이 그 땅을 윤택하게 개간했다. 인권이 보장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한 이후에 주변에 살던 아랍인들이 40만 명, 50만 명까지 그때 유입이 됐다. 그래서 인구가 좀 많아진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테러를 일으킨 게 이 아랍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지금까지 뭐 필 협정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세기의 딜이라고 하는 평화협정까지 11번 모든 평화협정에서 한 번도 예스 한 적이 없는 게 팔레스타인이다. 전부 다 노해고 휴전협정 전부 다 깨트린 게 팔레스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고 팔레스타인은 죽음과 폭력을 원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도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 한국 사람조차도 잘 모르면서 왜 그렇게 그 무슬림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 규탄 시위하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오랫동안 작업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역사계라든지 또 중동 이슬람 뭐 학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뉴스에 와서 이제 패널로 이제 설명도 하고 또 역사 유튜브도 이제 올리고 이러면서 항상 이스라엘 비난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지식을 뿌려왔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브레드 TV라든지 정말 이스라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공공방송이나 어느 교육방송에서 나가서 이게 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 좀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예,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맞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학대하고 인종차별하고 인종학살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워낙 잔인하게 테러 공격을 해서 그런지 댓글들을 보면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댓글들 보면 너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하마스는 씨를 말려야 된다 막 이런 막 댓글들 정말 많고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수원역으로 가고 네. 광화문에 이스라엘 대사관 앞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네. 제일 걱정하는 건 가족들 아닙니까? 예. 예. 뭐라 그러시던가요? 이제 아내는 당신 조심해라. 예. 좀 조심하고 이제 아이들도 아빠 좀 조심하고 기도할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무 어떤 그 혼자서 막 나서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한국 교회나 단체들을 좀 움직여서 함께 해야지 혼자서 그렇게 나가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해야지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사람을 모아주거나 그분이 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목사님 계속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일부러 제가 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명이 담대하게 나갈 때 그 어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 세력 안에 확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그걸 저는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1인 시를 한 건데 속으로는 사실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좀 단체가 더 힘있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집회나 퍼레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또 많은 우리 또 단체들이 꾸준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행진 퍼레이드까지 하나님 또 이렇게 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월 13일 맞습니다. 토요일 날 예. 2시부터 그리고 20일 날, 예. 27일 날 이게 다 토요일인데 토요일입니다. 행진을 하는 거죠? 행진입니다. 1인 시위가 아니라 행진을 기획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퍼레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1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좀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좀 강력하게 시위를 좀 퍼레이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팔레스타인 국제 행동의 날입니다. 1월 13일이 1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이. 그 무슨 날이에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과 지지 연대를 전 세계적으로 보이자 이래가지고 아마 더 불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광화문에서도 또 합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팔레스타인 시위가? 시위가 예.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은 그 친구들도 아마 많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마스를 막 규탄하면서 나갈 때 아마 영적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 진짜 집단 싸움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근데 우리나라 종로 경찰들이 뭐 전문가들입니다. 예, 쫙 그 다 보디가드를 다 해주고 갈라놓죠? 갈라놓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행진하는 사람들 양옆으로 서가지고 누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끔 또 다 해주니까 또 루트도 이렇게 충돌되지 않는 루트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서로 들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할 때에 아마 이 친구들이 들을 겁니다. 진짜 영적 전쟁이죠. 예. 그럼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지, 네.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한 500명 모인다고 했을 때 네네. 이스라엘 지지, 팔레스타인 규탄 이쪽이 뭐 한 100명 정도 모인다든가 50명 모인다 그러면은 네. 벌써 인원수로도 지는 거네요.
인원수로는 지지만 뭐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여호와의 싸움은 마병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병사의 수가 많다고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예.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고 진리편에 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그런 시민들이라면 모여가지고 정말 쇼파로도 불고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고 강력하게 외치면 뭐 저희들이 영적으로 길을 꺾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50명 미만이 되면은 인도로 행진을 하고요. 50명 이상이 되어야만 차량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그 트럭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선창을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외치면 따라오면서 크게 외치고 예.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보니까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쇼파르 소리. 쇼파르 소리.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13일 날, 20일 날, 27일 날 오후 예. 2시에 예. 광화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분들 중에 쇼파르 있으면 다 들고 나와서 쇼파르 다 들고 나. 오죽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 무슬림들이 아무리 저 인원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네네. 쇼파르 소리에는 얘네들이 귀를 못 펴요. 귀를 못 펴죠. 예.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진짜 예. 영적으로 한판 승부가 승부답니다. 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예, 예. 이번 지난 수요일도 우리 저 자매님 한 분이 쇼파를 들고 나와가지고 예, 이스라엘 깃발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우 딱 부는데 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쇼파르 부대가 동원이 되면 너무 좋겠죠. 목사님은 예. 그 이렇게 그런 일을 두고 예. 아침에 집에서 나서실 때 예.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 솔직히 조금 떨림은 있죠. 인간인지라 이게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더 막 이게 푸시업도 하고 막 이게 운동도 하고 요즘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한다 그런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 우리 한국 그 경찰분들도 저를 많이 보호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슬림 애들이 이렇게 막 건너오면 자 선생님들 저 건너가시고 이러면서 막 돌아가라 그러고 예. 경찰들도 많이 보호해 주고 그래도 이미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목사님의 그 사진과 이름과 이런 신상이 다 털리지 않았을까요? 벌써 털렸죠. 갈 때마다 계속 촬영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예, 저 계속 촬영하고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올리고 심지어는 그 애들까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고맙죠. 뭐 저를 선전해 주니까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좀 퍼지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그 막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또 하다 보니까 제 폰으로 이렇게 찍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찍어주니까 감사하죠. 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주님께서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갔더니 뭐 위험한 것도 없고요. 솔직히 누구나 다 예. 주님의 눈동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가도 하나님이 탁 이렇게 해주시니까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그 복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은 단수로 돼 있는데 이 모든 이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이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가족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화가 나고 예. 인간으로서 이거는 휴매니티 진짜 인류애로 나는 예, 나간다. 예. 그렇게 그런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1월 13일, 네. 20일, 27일 예. 광화문 2시에 2시에 예. 1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 예. 브래드 TV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보시고 동참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 그래도 적어도 좀 무슬림들보다는 우리가. 맞습니다. 우세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예. 아, 저는 뭐 충분히, 예. 이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와 퍼레이드가 이게 점점 일어나고 있다. 20일 날 더 많이 모이고 27일 막 더 많이 모이다 이러면
아마 국제 여론에도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너무 감사해합니다. 너무 고마워해하고요. 우리 한국 국민들. 제가 뭐 이 수요일에 그 뭐 한 40분 모인 그 영상 조금 촬영해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제 그 SNS에 한 1,000명 이상의 이스라엘 분들이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하고 감격하고 역시 우리 코리아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러면서 막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퍼레이드를. 예. 아 그래요? 예,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가서 뭐 시위하거나 이렇게 외치고 그러다 보면은 예. 또 이렇게 누가 와서 목사님한테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또 전에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뭐 특별히 한국 분들이 많이 합니다. 지나면서 이렇게 하고 한 번은 그 이스라엘 남자 형제 한 분이 와가지고 그 막 현수막 보고 Destroy completely Hamas.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현수막을 보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허그를 하고 그렇게 간 이스라엘 청년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 대한민국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랑스럽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미력 하나마 저희들도 예. 힘이 될 수 있으면 꼭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전하시고 예,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네. 1월 13일, 20일, 27일 광화문 그 역 5번 출구 채널 A 빌딩 앞이랍니다. 그날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